안녕하세요. 팀일루션의 노송률 예니 송예은입니다. 평소에 저희 챌린지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장소가 연습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챌린지 마켓 현장입니다. 챌린지 마켓은 지마켓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국내 우수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재밌고 유쾌한 챌린지와 더불어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오늘 준비된 제품은 저희가 챌린지에 성공할 때마다 상품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챌린지 상품은요, 필플로 4종 세럼입니다. 필플로 4종 세럼은 트러블 케어와 진정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피부 트러블이 올라온 날 이 세럼을 바르고 자면 피부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발라봤을 때도 향이 강하지 않고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형이 가벼워가지고 평소에 기초 케어도 귀찮아하시는 남성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용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나 아니면 야외 활동 나갈 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 욕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 세럼이 굉장히 탐나는데요. 혹시 저희가 도전한 챌린지는 뭘까요? 첫 번째 챌린지는 지금 몇 시야입니다. 이게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되는 거죠? 네, 가위바위보에서 진 분이 다리를 찢으시면 됩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유연성은 사실 제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자신 없긴 한데 세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네, 어깨 좀 빌려줘요. 네, 해볼게요.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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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럼 갖고 싶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패입니다. 다음 상품은 송월 타월 수건 이야기의 굿 매너 황사 방역용 KF94 마스크 화이트 100매입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 마스크는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구매율이 100%가 될 정도로 숨쉬기 편한 마스크라고 합니다. 평소에 원래 마스크 쓰면은 좀 답답한 느낌 들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느낌 들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가볍네. 아까 챌린지 실패하셨잖아요. 그 챌린지를 한 번 더 해서 성공하시면 가져갈 겁니다.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다시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저 평소에 좋은 마스크 잘 못 쓰고 싼 거 많이 썼거든요. 이거 꼭 타가지고 이번에는 좀 좋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좋겠네요.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요즘에 좀 유연성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줄었지만 마스크를 위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와! 성공입니다. 예! 예! 수영도 하고, 나머지는. 네,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주식회사 정담건강의 뉴트 키즈타민입니다. 또 이 성장기 아이들이 필수로 섭취해야 되는 종합 영양제라고 하네요. 어릴 때 영양제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 약사 개발 제품이라서 실제 육아 중인 약사가 자녀를 먹일 영양제를 알아보다가 1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되게 좋겠네요? 근데 저한테도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몸에 좋은 거 제가 다 먹거든요. 아, 이게 확실히 아이들 먹이는 그런 거라 그런지 굉장히 맛있는데요? 좀 새콤달콤하고. 이번에 도전하실 챌린지는 한강 고양이입니다. 아, 저 춤 안 춰가지고 이거 사람들 할 때도 안 했거든요. 자, 영양제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습 먼저 알려주세요. 이게 똑같은 거 두 번 반복하면 되는데 꽁꽁 얼어붙은 두 번 한강 위로 오웬 마지막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냥 귀엽게 이렇게? 귀엽게 해주시면 돼요.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한 번 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귀여워요? 안 귀여운데요. 동작이 귀여운데요? 아 조금 더 귀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갈까요? 한 번 더. 귀엽게.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주셨는데. 아 예, 좋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한 번 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못했어요. 이 정도면 귀엽지 않나요? 실패입니다. 아 건강해지지 못하겠네요. 비타민 먹지 못해서. 다음 상품은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체지방과 셀룰라이트 바디케어 제품 프로피에스 졸포덤 겔입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8주간 인체 시험을 진행해 그 기능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일체 자극이 없는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셀룰라이트 많은데 어디예요? 오, 흰색. 세럼인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일단은 냄새가 없어서 너무 좋고 사람들이 조금 그 셀룰라이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뱃살이나 종아리, 허벅지 같은 다이어트가 어려운 부위에도 쉽게 바르고 끈적이는 느낌 없이 바를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이게 사실 제가 귀여운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예은이가 귀여운 걸로 하면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은님이 귀엽게 해주시면은 제가 성공을 드릴게요. 최대한 귀엽게. 귀엽게. 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아니 왜 자꾸 이런 거를 왜? 성공. 아. 이 정도 귀여우면. 이번 상품은 휴대용 수건 타월 빌리와 비치 타월 빌리 그란데입니다. 혹시 이거 SNS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SNS에서 못 봤는데 고급 식당 가면은 이렇게 손수건 주는 거 네, 그런 것만 봤어요. 이게 여행을 가거나 운동하러 갈 때 부피가 큰 타월 말고 이거 하나만 간편하게 챙기면 되더라고요. 일회용이에요?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친환경 소재예요. 저희 바다 놀러 가거든요. 그때 이거 딱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바캉스 물놀이용으로 나온 여러 사이즈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 갈 때 이제 딱 골라가지고 가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어디까지 커질지? 꽉 차는 거 아니에요? 오! 바로! 우와! 아, 딱 수건 사이즈네요. 와, 이렇게 작았는데 이만큼까지. 이게 나중에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퇴비로까지. 이번 제품을 얻으시려면 생크림 챌린지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거는 너무 할 만한데? 이거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다가 예은이는 바로 이게 얼굴로 떨어질 거거든요. 클로즈업 바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사실 생크림 챌린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해보네요.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너 많이 짜신 것 같은데? 좀 많긴 한데. 할게요. 자, 도전! 했어요? 했어요. 하세요. 할 수 있어. 위로! 아, 저도 먹지 못하네요. 하하. 저걸로 닦으면 되는 거죠? 에이, 이걸로 못 가져가니까 닦기라도 하세요. 진짜. 네, 다음 제품은 셔플 프로페셔널의 그레믹스 큐티클 닥터 샴푸입니다. 네, 미용실 가면은 어떤 샴푸 쓰는지 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 샴푸가 바로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샴푸라고 합니다. 펌이나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 린스나 트리트먼트 따로 하기 귀찮은데 이거는 한 번에 해도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올인원 샴푸라서 이거 하나만 써도 두피, 모발 케어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번에 할 챌린지는 어떤 걸까요? 방금 실패하셨던 생크림 챌린지.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진행할 겁니다. 저는 자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엔 자신 있습니까? 높게 던져볼게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성공!
제대로다. 성공! 샴푸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게 염색한 분들한테 되게 좋은 샴푸래요. 아, 그래요? 진짜 저 염색 지금 10년째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싸. 다음 상품은 아제린의 피부장벽 더마 화장품 3종입니다. 이렇게 3개가 총 한 세트인데요. 아제린 제품은 식물 추출물 조성물을 통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피부 장벽에는 아제린 하세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 가지 제품이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 피부 장벽 강화에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챌린지는 1, 2, 3, 4, 5, 6, 7, 8 챌린지로 이번에 개인전으로 진행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래도 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사실 각자 음악이 아주 기가 막힌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댄서니까 잘하려나? 댄서지만 3부턴 자신이 없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 2, 3, 4, 5, 6, 7, 8 끝났는데요? 예패! 너무 허무하게 뭐야? 찝찝한데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럼 크림이라도 하나 아니 어떻게 기회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실수한 거죠? 바꿔서 해볼까요? 먼저 원. 내가 원? 네. 오 그래? 기가 막히죠? 박자 간다. 1, 2, 3, 4, 5, 6, 7, 8 땡! 예은님 패! 웬만하면 제가 이거 화장품이어가지고 또 아 주고 싶었는데 저 화장품은 성현님이 직접 쓰실 건가요? 어? 그럼요. 이제 관리해야 될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로 깨끗이 씻고 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루브르 파리의 14K 귀걸이 목걸이 팔찌 오벨은 세트입니다. 루브르 파리 주얼리는 여배우들도 리뷰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14K 골드 침이라 알레르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팔찌 같은 경우에도 길이 조정이 되게 쉽게 가능하거든요. 잡아 당겨주세요. 오. 이렇게 사이즈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사실 수 있으세요. 목걸이도 조절이 됩니까? 아 목걸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걸어서 어때요? 디자인이? 부담스럽지 않고 평상시에도 네, 데일리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과만큼은 저도요. 한국 제품만큼 유명한 게 K-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챌린지는 댄스 챌린지가 들어갈 겁니다. 아, 자꾸 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네, 연습 살짝만 하고 네. 도전! 가보겠습니다. 왼쪽! 왼쪽! 점프! 골반! 뭐지? 도전! 프리스타일! 자신감 있지 않았나요? 마지막만? 아, 제발! 한 바퀴 돌았잖아요! 테크닉 부셔버려. 마지막이 멋있었으니까 성공 드릴게요. 아, 오케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저는 제가 차고 귀걸이만 언니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챌린지 상품은 북다에서 만든 한글 영문 키보드 레터링지 세트입니다.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 종이가 지금 붙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냥 원래 인쇄돼서 돼 있는 것 같죠? 혹시 다꾸라고 아세요? 그 정도는 알죠. 저도 MG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기. 네. 맞아요. 네. 요즘에 다이어리 꾸미기를 즐겨하는 MG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고 쌤도 맵북 쓰시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사실 이게 영어로만 돼 있고 한글이 없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이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제품을 얻으시려면 또 한 번 챌린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챌린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팀 일루전에서도 한번 했던 챌린지인데요. 혹시 자신 있으세요? 저희가 했던 거는 사실 웬만하면 또 이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도전을 쳐주시면 돼요. 네. 바로 가시죠. 바로 갈까요? 도전! 시작. 다시. 시작. 다시. 또 보내세요. 자, 자, 네, 누구? 다시. 아까 되게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네. 한 번씩 실패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하는 게 도전하는 데 의의가 있지 이게 성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어서.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쉽게도 저희 한글 영문 키보드 레터링지 세트는 날아갔습니다. 이게 제 맥북에 딱 붙여놓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기대 많이 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상품입니다. 사커비의 축구용 GPS 트래커 비프로 2입니다. 이거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이거 입고 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막 풋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걸 입고 그날 경기를 뛰면 데이터가 바로 분석이 되는 맞아, 거죠? 맞아요. 내가 어디서 많이 활동을 했고 얼마나 뛰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GPS 같은데 이거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오 이게 원래 이런 것들이 좀 무겁게 나오는데 되게 가벼워가지고 운동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게 스몰부터 해가지고 엑스라지까지 나와 있는데 되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체형에 상관없이 골라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거 입으면은 될 것 같아요. 팀 일루전의 명예가 달린 순간이죠. 다리에 매달리기 챌린지 2차 시도를 하셔서 성공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거 편집해 주시고 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아, 네. 자신 있어요? 바로! 바로? 원체 됐습니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제대로 할게요. 아까 제대로 안 했어요? 아, 예. 해볼게요. 오케이. 도전하고 도전? 가볼게요. 시작! 성공! 내려오세요!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그냥 챌린지만 하다가 이렇게 상품들을 걸고 리뷰하면서 같이 챌린지를 해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좀 평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챌린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나온 챌린지 중 한 가지를 골라서 인싸 오빠지 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챌린지 마켓 상품 중 한 가지를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저희가 했던 것들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쉬운 것도 많았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재밌는 챌린지로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챌린지 마켓 안녕! 피스아웃!